제가 그 언론을 통해서 들어본 기각 사유는 뭐냐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하지 못했다. 그 당신들이 증명해야지 왜 여기다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할걸안 하고서 증명되지 않았으니까 선거무효소송 기각이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 애를 쓰고 수고하셔서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을 대법원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대법원 주재한 그 회의에서 저 뭡니까? 심리 과정에서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증인들이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일장기 투표지라고 하는 거, 그거 보지 못했다. 내가 집어 그걸로 나눠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인천의 송도 이투표소, 거기 1900장 중에 천여 장이 소위 일장기 투표지. 네, 절반이 넘죠. 예, 그러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이 뻘겋게 되어 있는, 이게 투표관리관인지 아닌지도 알수 없는 이런 것이 반 이상, 1000장이 넘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뭘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변호사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이 왜 나왔는가? 설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무 설명 없이 밝히지 못했다.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증명되지 못했다. 내가 맨 처음 얘기할 적에 4.15는 부정선거다. 누가 이런 부정선거를 했는지를 밝히라고 그 당시 문재인 정부에게도 얘기하고 검찰에도 얘기하고 선관위에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대법원도 들었어야 되죠. 아무 조치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1년 3개월 됐습니다.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될 선거 사무를, 선거소송 사무를 그냥 방치하다가, 이 방치도 장기화되면 불법입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 와서 입증이 안 됐다. 정말 황당한 판결을 오는 줄은 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똑똑히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런 판결을 한 자들 우리가 입증해야 됩니다. 이런 판결을 한 자들, 조재현, 대법관 조재현, 대법관 천대엽, 대법관 이동원, 역사가 다시 심판할 것입니다.